그렇지, 더 dim lights 안 turn 하면 되겠지. 더 dim lights 안 turn. 선생님, 이거 뭐예요? Does he like soccer? 어? 뭐, 넌 지난번에 진도를 또안 나갔대. 그래서 줄게 없어. 빨리 패드 타고 Does he 진도 가. like soccer? Like soccer. 자꾸 날 쉬어.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 좋아합니다. Yes, it does.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아이씨, 아이고 친구들 안 돼요. 안저 방금 돼요. 도장났어요. 그럼 일단 잠깐만 기다리고 여기 오른 있어. 날라가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네. 선생님, 저 밖에서 플래시카드 키우고 오겠습니다. 예. 밖에서 빨리 잡아주세요. 오케이. 도즈는 뭐 대신 왔죠? 라이 사커. 잘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오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축구를 좋아하니 뭐라고 묻는다? Does he like soccer? 했는데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yes he does라고 했는데 yes he does 대신에 yes he likes soccer.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Yes, he does. 계속해서. 그렇지.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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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she like Does baseball? she like baseball?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좋아한다네요? 예, she does. Yes, she does. 오케이. 그럼 일단 넌 패드 하라고 했어. 그러면 does는 뭐 대신 왔죠? 그러면 체크해. 그렇지. Likes baseball. 네,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Does she like baseball? 야구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yes라고 했으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es she does는 does 대신에 yes she likes baseball. 자, like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면 like의 뜻이 뭐고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무슨 뜻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she니까 like를 안 쓰고 likes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시에 s를 그건 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선생님 자세하게. 예, does가 숨어 그러니까 두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두하고 비슷한 does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does를 이렇게 꺼내 쓰는 거예요. does she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그녀는 Does she like badminton? 그렇죠. Does she like badminton? 헤이, 그랬더니 안 좋아하는 모양이네. No, she doesn't. No, she doesn't. 헤이, 이번엔 doesn't 뒤에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No, she doesn't. 수고했어. Doesn't like badminton이 생각된 거예요.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꺼지기 전에 해야 돼요. 요거 연습해. 뒤에 5번. 읽기 연습이랑 쓰기 연습이랑 연습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거기 앉아도 되긴 돼요. 잘했습니다. 그럼 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였지요? 오케이. 그래서 배드민턴은 당연히 뭐겠다? 배드민턴. 배드민턴. 쓸수 다음 시간까지 쓰기 연습해 오는 거에 숙제가 된다. 선생님이 오늘 하라고 했는 거. 와우. 그렇죠. 다 써볼 필요 없어. 좀 자신 없는 거 어려운 거 골라서 이렇게 써보면 돼. 근데 혜리는 야구 운동 종목을 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거야. 와우. 배드민턴. 맞나? 자, 선생님이 참고로 힌트를 좀 주면요. 배드민턴이 소리가 브, 에, 느.
bad죠, bad. 그러니까 b, a, do. 남은 소리 min, to. 아, 좀 제대로 쓰자. 여기다 쓸게. min, to. 이런 소리 나죠? 얘는 m이 내는 소리죠. 그렇죠? 얘는 i가 낼 수 있죠. n. 얘는 t. 그다음에 얘는 힘 빠진 o. 그다음에 얘는 또.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야 잘 스펠링이 안 외워져서 배드민톤이라고 외웠어. 배드민톤. o는 o 소리 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근데 읽을 때는 배드민턴. 배드민턴. 사쿨. 이거밖에 못 써요. 연습 좀 하면 됩니다. 연습 좀 하면 다 쓸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배드민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드민턴. 오케이. 다음에 야구는 베이스볼. 오케이, 베이스볼은 소리가 베이스볼 이렇게 소리 나죠. 그래서 브. 그 다음에 A가 A 소리 났어요. 베이. 그 다음에 A가 스. 베이스. 소리 하나 E. 그 다음에 브. 어. 예. 그 다음에 모르는 카드 다시 연습. 하고 읽는 연습하는 거야, 읽는 연습. 내가 어떤 소리 날까? 그치. 오케이. 이거 들려봐요. 요거, 요거 누르면 소리 들을 수 있어. 아. 이거. 선생님! 네. 학교에서 이런 거 시험을 줬거든요? 네. 오케이, 그 다음, 농구는? 농구 못 쳤어요. 농구는? 잘 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지금 진호가. 에? 배스켓볼. 베이스킷볼이 아니고, 배스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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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진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잘 따라해. 선생님이 지금 뭐 하라고 했어? 오케이. 축구는 사커 쓸 수 있습니까? 사커. 오, CCER입니다. 근데 SOCCER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사크죠, 사크. 얘가 사크야. 사크. 사크. 그 다음에 얘가 어얼. 사크 얼. 오케이. 그 다음에 테니스는 테니스죠? 테니스. 저 얘가 TE가 테. 그 다음에 NNI가 미. S가 스. 테니스. 테니스. 그 다음에 좋아하다는 like. 하다시죠? like. Danny and I like art class. 저는 그거. 선생님, 저는 얘기 전에 동은 하다시, 명은 이름씨, 형은 어떤씨? 그렇죠, he죠. He. He is my brother. 그 다음에 그녀는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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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쓰기 연습 좀 해보세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진짜 from Korea. 오케이, 민주. 아, 넷진 않죠? 네. 오케이, 잠깐 기다리고요. 안녕. 선생님한테 주세요. 나중에 오픈되면 해야 되겠네. 오케이, 한별이 잠깐 스톱할 수 있나 하던 거? 님. 뭐, 야, 실수로 눌렀는데 X 되거든요? 아니. 가야 돼요. 선생님. 너 일단 책부터 지금 캐드 보세요. 이거 눌러가는데 실수로 타고를 눌러가고 X 됐어. 에헤이. 님. 네. 뭐야, 요거 이게 좀. 유로 슬리핑, 알리 슬리핑, 은 yes, and 얘가 슬리핑이잖아요. 이거 더 박스 있어요? 이거 알잖아요. 더 트레이 is 슬리핑,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생각해봐. 아니야. 아, 두 개도 아닌데요? 두 개도 아니고 둘 다 F 하면 되고, 두 개가 맞으면 둘 다 T 하면 되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렇죠. Be good 라고 얘기하죠.